안녕하세요. 오늘도 팬아트 소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바로 11월의 팬아트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윤미정 님이 보내주신 그림입니다. 나라의 생일을 축하해주면서 SD 버전으로 그려주셨네요. 주변의 배경들도 너무너무 귀엽고 예뻐요. 다음은 지오나시 님이 보내주신 송이입니다. 할로윈 데이에 맞춰서 보내주신 그림이었어요. 프랑켄슈타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송이! 귀엽게 정말 잘 그려주셨네요. 다음은 신지은님이 보내주신 송이입니다. 빛 무대 의상을 입고 있는 송이네요. 정말 귀여워요. 물감으로 그리신 건가요? 아니면 사인펜? 이번엔 지연사랑님이 보내주신 시아와 헤라입니다. 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장면이래요. 윤지수 예뻐 공주님이 보내주신 시아. 시아의 방을 그려주신 건가 봐요. 옷장도 있고, 침대도 있고, 액자도 있고,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다음은 시즈연 입구님이 보내주신 바닐라. 시녀의 바닐라 모습을 그려주셨네요. 표정도 두 가지예요. 웃고 있는 것과 슬퍼 보이는 것. 지수사랑님이 보내주신 시아입니다. 하트를 뿅뿅뿅 날리고 있는 시아. 너무 귀여워요. 다음은 이승민님이 보내주신 나라입니다. 이건 거울 속에 비친 나라인 걸까요? 다른 그림 찾기. 머리 길이가 다르고 옷 부분이 조금씩 달라요. 양말도 다르네요. 다음 그림. 초코링 초코렛들 사랑하요. 님이 보내주신 헤라입니다. 빛 무대 의상을 입고 있는 SD 헤라네요. 예전에 극장판을 개봉했을 때 프로필 사진으로 했던 이미지였죠? 마지막 그림입니다. 빛의 거탑님의 나라, 송이, 피치. 이 도시를 지켜주는 시큐리티들인가 봐요. 오, 멋있는데요? 이렇게 11월의 팬아트들도 모두 다 보았습니다. 다음 12월의 팬아트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maro_ss@naver.com으로 많이 그림들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샤이닝스타 채널의 영상은 위와 같은 분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집니다.